네, 안녕하십니까. 광명세운병원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김밥을 할 건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 잘 나가기 힘들잖아요. 나가게 되면 서로 민폐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김밥. 뭐, 금세 쌀수 있는 거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건데, 오늘은 특별하게 오뎅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그 매운 오뎅 김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건데, 한번 보시고, 간단하니까, 주말에, 한번 만들어 보셔서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재료를 볶을 건데요. 재료는, 재료 설명을 같이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재료 설명을 같이 좀 드릴게요. 어묵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오뎅 어묵을 만들 건데, 일단은 먼저 노릇하게 조금 노릇하게 될수 있도록 볶아주시고요. 네, 이제 오뎅이 어느 정도 볶아졌다 그러면 이제 양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양념하기 전에 물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장. 고춧가루 2분의 1. 약간 이거 좀 풀어질 때까지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쪼그라들어야 되니까 중간에 너무 이렇게 물기가 없다 그러면 중간에 물기를 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니까 이대로 이제는 쪼개준다 생각하시고 쭉 쪼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장의 묵기 우리 매운 오뎅 준비는 끝나는 겁니다. 이거 좀 쪼를 때까지 좀 기다리고. 계란이죠. 여기 넣어주면서 해봤는데, 이제 오뎅하고 우리 계란이 식을 동안 우리 밥에다 밑간을 좀할 건데요.
밑간은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소금하고 참기름으로 밑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소하게 참기름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아, 깨를 조금 넣도록 할게요. 벌써 고소한 향입니다. 너무 많이 하면 떡처럼 되니까 많이 넣고. 이제 어느 정도 계란이 식었으니까 계란을 좀 잘라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준비가 다 됐는데 이제 말기만 하면 되거든요.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밥은 적당량 덜어서 우리 김에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넓게, 얇게 피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는 피는 거는 잘 하기가 좀 힘든데 일단은 빈틈 없도록. 네, 먹고 남은 김으로 해서 김 상태가 별로 좋진 않습니다. 네, 잘 될까 모르겠네요. 햄은 좋아하니까 햄 많이. 네, 맛살 좀 큰 거 하나. 네. 그리고 네, 계란은 두 개 정도. 네, 김밥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김밥이 아니라 뚫김밥이 됐는데, 아, 요거는 젓가락으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운 우동을 좋아하니까 매운 우동을 좀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아볼게요. 아, 비주얼은 지금 벌써부터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한번 끝까지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발이 원래 이 김말이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자, 우리 요런 식으로 좀 싸보면 되는데 우리 뚱김밥이 됐어요. 뚱김밥 우리 조금 뜨니까 제가 인도처치로 인도처치로 어쨌든 김밥은 뭐 먹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은 제가 말아봤는데 이거는 더 말면 더 실패할 것 같아서 여기 이제 그 있는 것들을 망치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대부분 그 와이프들한테 맡기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첫 번째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비주얼은. 이 얇게 썰면 안 됩니다. 두껍게. 두껍게 썰어줘야지, 얇게 썰면 김밥 터져요. 자, 우리 김밥 쌌는데, 한번 볼게요.
아, 네. 먹을만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제가 오늘 김밥 한번 만들어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못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저희도 아기 때문에 자주 만들어 먹지 못하고 이제 많이 시켜 먹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주말이라도 이제 아빠들이 만들고 이제 아기들이 더 컸을 때 같이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요번에 김밥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김밥 만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